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닥터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심이 쌓는 종목 몇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이 그동안에 제법 강하게 조정 받았었는데 오늘 눌림목 강의를 제가 주식 잘하는 법 방송했었죠. 시장이 그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반등한 그런 날입니다. 자, 60일 인근 와서 아래 꼬리 당기면서 코스피도 오늘 반등 0.44% 상승했고요. 자, 코스닥은 2.38%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고 낙폭도 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60일 인근에서 아래꼬리 당기면서 크게 더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대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수급입니다. 추세가 수급이랬는데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2천억 사준 반면에 기관이 4,800억 던졌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요, 기관의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580억, 1,139억.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디가 더 강하게 갔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눌림목 구간, 잘 오늘, 도착했다면, 오늘 발빠르게 매매한 분이라면 또 좋은 수익 오늘 하루만에라도 날 수 있었겠죠. 자, 종목 두 가지 정도 질문 주셨는데 그 이전에 눌림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LG화 자 보시게 된다면 여기 구간이 자 오늘 반등 60일 인근이죠. 강하게 올라왔다가 시장 조정 때문에 같이 밀렸는데요. 추가 매수에 의사가 있었던 분이라면 오늘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 자 상단 여기 상단에서 음봉으로 크게 밀릴 때 차익 실현 좀 했던 분이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팔았던 물량 중에 일부를 다시 사놓을 수 있는 일종의 눌림목 구간 and 돌파되었던 강력 초강력 저항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다시 여기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지지권역이니까 오늘 상당히 오늘 관심 가지고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또 한 종목 더 LNF도 위에서 자 이건 또 지지저항선 좀 꺼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항상 이렇게 일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폭 정도를, 여기 강력 저항대를 돌파를 했다면, 목표치는 한 여기 정도 되겠죠. 대략 눈으로 봐도. 그런데 슈팅이 걸렸어요. 슈팅이란 것은 목표치보다 더 상승한 것을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슈팅 위에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고, 윗골이 자꾸 달고 하면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지나간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이론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눌림목 구간 포착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20일에 지지 나오는 양봉서면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긴 또 직전 고점 부위니까 여긴 뭐다? 윗골이 자꾸 달면서 저항받죠.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지면요. 또 조금 줄였다. 그러니까 중장기 한다 하더라도 느렸다 줄였다를 좀 하라는 이유가 그 지지와 저항대에서 잘 그렇게 물량을 느렸다 줄였다 하면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항대 34만 8천 인근에서 밀릴 때 조금 줄였던 물량 오늘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좌측으로 가다 보면 이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권이 돌파되면 뭐라고?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에 지지받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대체적으로 양호한 종목들은 60일 인근까지 조정받고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장도 그랬으니까요. 시장에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LG화학도 그렇고 LNF도 그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과 같이 저는 쇼커브링이 좀 동반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 안 좋을 때 크게 밀리니까 공매도 세력이 같이 공매도 때리 좀 더 강하게 실으면서 시장 하락세를 틈타서 하락을 좀 부추겼다면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니까 특히 2차전지 섹터가 오늘 불을 뿜었는데요. 그죠? 오늘 LNF 그리고 LG화학 정도는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위에서 좀 차익 실현했다면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권역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덱스. 월덱스는 22,110원. 자, 그러니까 호랑이님은 닥터K가 제시하는 눌림목 구간 정도에서 매수 잘한 것이겠죠. 자, 상승하다 시장 안 좋으니까 밀렸어. 자, 60 다시 올라탔고 이날 샀는지 그 다음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이 단가가 조정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는 눌림목 구간 재반등 구간이니까 뭐 적당하다 할 수 있겠고요. 자, 22,000원 깨지면 추세 이제 무너지려고 폼 잡는 거니까 별로고 마지노선은 21,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고요. 1,000원 빠지면 한 5% 조금 안 되게 빠지는 거죠. 자, 21,000원 깨지면 할 손절 내지는 22,000원 무너지면 서서히 손절 좀 해 나가다가 21,000원 무너지면 다 던진다라는 전략 하나 처질 때 전략. 자, 22,000원 본인 단가 정도 안 무너뜨리면 자, 22,000원과 23,000원 사이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둘. 자, 내일도 강하게 빵 치고 20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여기 전고점 라인인 24,75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자, 기관은 뭐 매수 조금 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뭐 반반이네요. 그죠? 그리고 뭐 22,000원짜리인데 몇백주씩 사들어오는 거는 크게 매수세가 가담된다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매도는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수급도 뭐 적당한 것 같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23,000원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조정받을 때 22,000원까지의 조정을 얼마나 가볍게 받고 재상승시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자 저기 상단까지 노려보느냐 노려볼 수 있느냐 밑으로 깨지면 추세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한세실업은 오늘 들어가 봤다. 여기 단가도 남겨보고 자 한세실업은 자 내일 밀리면 던진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다.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쭉쭉쭉 올라가니까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자 외국인은 매도 자 지금 보면 조금 애매한 자리거든요. 일단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 요게. 그죠? 그래서 뭐 최적의 포인트라 한다면 여기겠죠. 그죠? 강하게 올라타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아까 말했던 그죠? 그 종목도 이러한 조정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상승이 이렇게 잘 여기 정도가 17,000원 정도가 최적의 포인트인데 오늘 들어갔다면 물론 뭐 내일 깨지면 던지겠다 하는데 일명 손익비라 그러죠. 처지면 요만큼 처질 수 있는데 일단 단기간 올라가면 여기가 일단 먼저 틀어막힌 자리고 손익비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좀 어중간한 자리에 들어갔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왕 들어갔으니까 올라가면 그죠? 여기 18,000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18,6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5일선 깨고 내려가면 본인 던지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느슨하게 플레이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17,000원권 이탈 시 손절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17,000원 인근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물량 많이 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샀던 물량 정도 한번더 추가해서 적당히 단가 조절하고 반등할 때 빠져놓은 전략까지 하나 더 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환세시로 왜 샀을까? 섬유, 의복, 오늘 다른 종목들도 뭐 크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겠고요. 자, 애경산업. 혁에서 샀어? 2만 원 초반? 자전거 탄다고 채팅 못 날리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주식 잘하는 법, 눌림목 2회 강의를 봤다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일 지지권에서 상단인 23,700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오늘 장대 양봉 4.5% 상승하면서요. 장대 양봉 시연했는데요. 수급도 며칠 사이에 외국인은 조금 매도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제법 수급도 괜찮은 상황이네요. 양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거래량이 좀 터져야 돼요. 여기 상황처럼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별로였던 게좀 아쉽다. 거래량 내일이라도 좀더 강하게 여기 위를 만약에 내일이 아니더라도 강하게 돌파하려면요. 여기 앞전 거래량 정도 이상 정도 빵 터져야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하지. 앞전 이렇게 그죠? 거래량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빵빵빵빵빵 치고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려야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하다. 20일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고 일단 전고점 23,700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만약에 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죠. 목표치 좀 강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넷마블. 자, 넷마블.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 자, 60일 눌림목 구간이라서 관심 가지는 것 같은데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까지는 이야기 안 해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좀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은 연기금 좀 던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넷마블이 시장에 현재 주도주 성향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지만 일단 추세를 돌려낸 시점 여기 초입의 시점까지 눌림목 구간에 왔으니 이제 관심 가져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라인 주목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0일 깨면 여기 밑에, 그죠? 241 권역인 6만 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6만 10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3월 중순부터 계속 사고 팔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팔아서 다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매수 포인트 양봉 선다면 추가 진입 내지는 재진입 가능한 시점이고 6만 천원 무너뜨리면 손절한다 그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도 한쪽이라도 외국인이라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정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시장에 달렸겠죠. 오늘 근데 시장 제법 강한데 그냥 보합 정도로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시장에 큰 관심은 뭐 현재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게임이 오늘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등 시에 67,700원대 20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상단 73,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돌파해서 여기에서 움직일 것이냐? 당연히 2번 구간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나 과연 여기 박스권 상단을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현재는 보여지지 않는다. 단기 박스권 여기 안쪽 박스권 안에서 지지장 잡아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궁금한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연속 하한가 4일째 나오는 종목들도 넘어가면서 이전에 닥터K 방송 같이 실시간으로 많이 시청했던 분들은 삼천리 너무 이상하다. 초종다운 초종도 안 받고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라고 참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초종다운 초종 한번안 봤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98,000원에서 그죠? 지금 52만 원까지 간 상황이니까 근네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작년 올이니까 한 1년 만에 그렇게 올라 버렸는데 이상하다. 이거 끝도 없이 올라가 그랬는데 연속으로 지금 하한가를 맞고 있고 오늘도 뭐 4연속 하한가는 마찬가지죠. 그죠? 27% 마이너스니까 참 씁쓸합니다. 일부의 세력의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폭락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씁쓸한 마음이 큰데요. 자, 그래서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 삼천리가 초대형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누가 들어도 알 만한 그 섹터의 1, 2 종목 정도 그 섹터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의 1, 2 정도 종목을 우량주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피해가 없었기를 기원하면서요. 자, 많은 생각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자, 방송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